수많은 말을 하면서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말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지만 어떤 말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어떤 말은 한 사람의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편의 시를 묵상해 봅시다. 말하는 대로 바람은 스치고 해는 떠서 하늘 산에 오르다.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바래지고 들려진 말은 내 마음에, 누군가의 귓가에, 마음에, 아버지께 오래도록 기억되는 일기장과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잊고 싶은 추억들을 만들지 말고 임마누엘로 내게 찾아오신 예수를 힘입어 은혜와 진리로 믿음으로 말해보세요.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고 믿음으로 내뱉는 한숨이 은혜의 대로가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봄의 기운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 좋은 날,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려준 후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맞추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 그 사투리를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와 같은 고향에 살았던 사람들은 흐뭇하게 웃으면서 무슨 의미인지 모두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충청도 촌 아가씨가 저 경상남도 경상도 거기 가가지고 시집을 갔네.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처음에 갔는데 사투리를 쓰는데 도대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니캉내캉 막 이칸데 니캉내캉 정지, 그 정지가 어딘지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사니까 그 사투리를 알아듣게 됐어요. 저도 서울에서 산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고향 충청남도의 사투리를 이래쇼 저래쇼 그 정도는 아는데 거의 잊혀버려지지만 지금도 충청도 사투리를 들으면 고향이 생각나고 어릴 적 기억이 나서 행복해집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말과 행동, 습관들은 그 사람이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주민등록이 옮겨진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삶의 모습과 특징이 존재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 가서 비싸지만 맛있는 거를 좀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시장을 가서 뭐를 사왔냐면 혀 있죠, 혀. 혀를 사왔어요. 며칠 후 남편은 아내에게 오늘은 가격이 싼 것으로 사오라고 했어요. 오늘은 가서 비싼 거 사오지 말고 가격이 좀 싼 거를 사와라. 그랬더니 아내는 또 혀를 사왔어요. 남편이 지난번에는 비싸지만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을 때 혀를 사오더니 왜 싼 것을 사오라고 할 때도 혀를 사와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제가 저기 양주에 한번 가서 보이차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그 지인하고 가서 교수님하고. 근데 이 보이차가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보이차를 계속 다른 거를 타주는데 내가 그 보이차 딱 먹는데 와! 감탄하면서 뭐라냐면, 야, 혓바닥에 춤을 춘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그 샵에다가 혓바닥에 춤을 춘다. 그 써붙였어요. 혓바닥에 막 춤을 추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아름다운 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아십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많은 갈등과 문제로 바로 이 혀 때문에 발생됩니다. 혀, 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혀를 사용하는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혀를 통해 말하는 우리 언어가 문제이고 언어를 표현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는 혀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비밀이야. 말하지 마. 이게 우리끼리 비밀이라고 하면서 남을 비판하고 혼담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란 말까지 합니다. 우리끼리야, 우리끼리.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옆 사람이에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빨리 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들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자, 전담양이라는 목사가 뭘 잘못했다고 합시다. 잘못함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막 판단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은 냄새가 날 뿐이에요.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바울도 우리의 입술의 말을 주의할 것을 경고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말을 주의해라. 본문 29절 말씀하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자에게?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더러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고대 시대 때 썩은 과일이나 상한 생선에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 여러분 가만히 지난 일주일간 내가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녹음기 틀듯이 한번 틀어봐요.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좋은 말을 한 것 같아도 우리 입술에서 욕설, 비속어, 저질, 농담 또는 빈정대는 말, 매정하거나 불신과 염려의 말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입술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이런 냄새나는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가 되라.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할 수 있는데 오늘 근데 통로가 막힌 자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막 싹 들어갈 텐데 가슴이 답답해. 여기 뭐가 파이프가 막 막혔어. 오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뚫어질 저다. 그래서 은혜가 막 흘러 들어가야 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떤 자다? 받은 자다. 받은 자만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은 자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아멘도 안 해.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받았다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공급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공급받았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과 지혜와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 정자, 정시, 정청 바로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소리 듣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세상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시는 은혜와 오늘 주시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지 못하면 또 여전히 또 옛날로 그 생활, 그 벌을, 그 말, 그 말도 그대로 한다고요. 믿음도 여러분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공급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영적인 양식과 지혜와 힘과 은혜를 공급받을 자다. 아멘.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무슨 눈으로? 나는 지금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이제 은혜의 눈으로 보네.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며 은혜의 말에 선파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평가하실 때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좋은 면을 바라봐 주십니다.
여러분의 단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장점을 바라봐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가 미래에 열방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미래의 열방을 깨울 거다.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선포해 줍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 앞에 견고한 성읍 세 기둥 노성 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술. 아멘.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게 예배 속에 있어요. 오늘 아멘을 많이 하는 자 공급을 많이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연약함을 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장점을 인정해주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보여요. 그 장점을 보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치 꽃을 심었을 때 그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리고 꽃이 피기까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면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내가 넘어지고 또 지를 짓고 세상을 향해 돌아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인정하시고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고 편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때로 핍박을 받더라도 부대접을 받더라도 복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더리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돌멩이를 치더라도 복을 빌라. 여러분 내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올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냥 복을 빌어 주십시오. 나쁜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해 주든지 내게 인사를 하든 안 하든 예수님께서는 복을 빌어 주되 복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만약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보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편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편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든지 복을 선포하고 편안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저다. 미워하는 마음 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그것은 바로 복을 말하고 편안을 말할 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평강을 선포하고 복을 말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그럴 때 그런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의 입술을 바라보시면서 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바라보시니
저 진짜 기쁘다. 쟤는 복된 입술이네. 그러면서 기뻐하시면서 두 손을 들고 확 복으로 축복한다. 내가 복되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편안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둘째로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너희는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너희는 인치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소유의 인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 아픔과 근심을 끼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픔과 근심을 끼칠 수 있어요. 본문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말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분노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때, 미워할 때 성령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고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고민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면 성령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베풉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위로자로 오셨듯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위로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용서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용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내게 잘못했던 사람, 상처를 준 사람을 화해를 베풀고 용서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글을 남겨주었던 믿음의 사람 헨리 나요원은 아십니까? 헨리 나요원이 연약한 자들 도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라쿠쇼라는 곳에 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말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온몸이 뒤틀어진 아담이라는 청년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헨리는 매일 아침 7시에 아담의 방으로 가서 그를 깨워서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긴 후에 씻기고 머리를 감기고 양치질을 하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무서웠지만 약 2주간 지나서 두려움이 사라졌고 아담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헨리는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헨리는 하나님의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인간되게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해 사랑을 주고 받고 있으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시는 성도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랑을 주고 받으면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13장 1절 3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너희 안에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은사와 믿음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과감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아가페의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역사?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가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높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유함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신 후에 주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만큼 해 주었으니 너도 나를 무조건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묶인 것을 풀고, 다시 한번, 묶인 것을 풀고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희생합니다. 희생.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보혈을 흘리셨어요. 요즘 저는 입만 열면 예수 피만 나와요.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고 활동이 시작된다. 자유함이 있다. 예수의 피가 뿌려준 심령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우리 모든 연약함과 죄와 상처와 어둠을 지시고 죽음으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연약한 자를 보살피고 세워지는 희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 안에 이런 창조적인 역사, 자유케 하는 역사, 희생의 역사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갱고리가 같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창조의 삶, 자유케 하는 삶,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무런 사랑도 없이 습관적인 신앙,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오래 참고의 원문을 보면 사랑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모습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하며 라는 말은 친절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오늘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가능성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보니까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양심을 앙심을 품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의 마음의 일기장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다 적어둡니다. 몇 월 며칠 날 아주 날짜도 얘기해 상담하다 보면 2017년도 몇 월 며칠에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계속 생각합니다. 그거를 악한 생각, 상처를 준 생각, 남편이 이렇게 한 생각 막 계속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거나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저렇게 당해도 싸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저 사람 빨리 좀 병이라도 걸려가지고 빨리 깨닫고 돌아.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 피, 예수 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힘은 들어요. 힘겹긴 해요. 근데 내 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자는 그 은혜가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막인도 하셔. 막.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누가 잘못되는 거 기뻐하지 마.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당연히요. 넌 싸.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피. 그럼 빨리 발로. 역사 일어난다. 혹시라도 그랬다면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을 회개하래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풍성히 임해서 인내하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입맞춤을 경험해야 돼요. 입맞춤. 여기서 1장에 보면 포도원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던 술람이 여인에게 왕이 막 찾아가는 장면 나옵니다.
술람의 여인은요, 본 왕은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입맞춤을 했어요. 아가서 1장 3절에 내게 입맞춤하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 그러구나.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둘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했어요. 또한 요셉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자기에게 나온 형들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도 보면요,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입맞춤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고 관계가 서로 회복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입을 맞춰주심으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에게 입맞춤을 할 때 솔로몬과 여인이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로 입맞춰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